이제 그 FEM 쿨링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그 모델 준비는 그 3D 금형 설계 실습에 그 모델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그때 모델 준비한 거를 쓰기로 하죠. 그럼 우선 어디 갔냐? 이때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서 우선 제품 프로덕트를 3D로 다니는 밀리미터로 여기서 쿨을 VM1으로 하나를 만들죠.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서 이제 여기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여기 리파인 메쉬를 해주죠. 이때는 뭐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건 참그 미리 다 메쉬가 돼 있어서 손댈 필요는 없는데, 이제 만약에 그 새로 메싱 할 때는, 새로 메싱 할 때는, 이게 그 두께에 대해서 몇개 층으로, 최소 몇개 층으로 나눌 거냐. 그 다음에 그요 두께에 대해서, 최대 엘리먼트의 두께가 얼마까지 될 거냐. 그걸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균일하게 이걸 한번 설명을 할까요? 바이어스 세팅은 여기서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에서 지금 그냥 하면 디폴트 값으로 하면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죠. 6개면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데, 바이어스를 예를 들어서 1.5를 주면은 여기가 0.5, 여기가 1, 여기가 1.5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5가 되고, 뭔가 여기가 2.5, 아 요게 아니고 요 비율이 요게 아니고 1대 1.5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필요하면 한 번씩 해보면 될 거고, 지금은 미리 이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뭐 세팅할 건 없죠. 그래서 그냥 메쉬 나오 해주면 메싱이 들어가겠죠. 메싱이 조금 돼 있더라도 워낙 이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1, 2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기다리는 동안은 녹화를 끌까요? 자, 이제 메싱이 거의 다 됐죠. 1분 12초 정도 걸렸네요. 이제 여기 체크표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필이 아니고 쿨 FEM으로 유한요소법으로 쿨링 어널리시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우선 모델부터 먼저 파일에서 이번에는 요 기존 스터디에 모델을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add 명령을 써서 캐비티부터 해볼까요?
제품이니까 프로덕트라고 해놓고 이것도 프로덕트라고 해놓죠.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거는 지우고 이건 감추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캐비티만 들어왔죠? 캐비티만 있는데 얘는 별도로 이제 메쉬 작업이 필요 없죠. 메쉬를 미리 그 사면체 메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하고 프로퍼티 타입을 몰드 블록으로 하죠. 이제 원판 모델링이 있을 때는 원판 모델링을 몰드 블록으로 하고 얘를 몰드 인서트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 원판에 대한 게 없으니까 얘를 몰드 블록으로 하죠. 오케이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 가서 딴 건 이건 이제 재료인데 재료를 딴 걸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으니까 베를리움 카파도 있고 베를리움 카파 중에서 이제 몰드막스라는 회사 거든. 몰드막스는 그 상품 이름이고 몰드막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AISI 쪽이죠. 얘가 아마 한 HP4? 4나 4M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이걸로 선택해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서 몰드 블럭 컨덕턴스라 그랬는데 여기 접촉 저항 결정 짓는 거니까 내가 보통 한 2500 수준 얘는 클램핑을 하니까 클램핑 할 때는 한 5000 두기도 하죠. 근데 그거 디폴트 들어가니까 2500으로 하죠. 2500 하고 확인해주고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캐비티 하고 이번에는 코아 반이는 밀리미터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를 감추고 얘도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코아로 바꾸고 노드도 코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프로퍼티 타입을 얘도 이제 몰드 블록으로 주죠. 그리고 프로퍼티 마찬가지로 하고 500 몰드 되어있나? 아마 디폴트가 P20인가 되어있을텐데 이거를 얘로 바꿔놓죠. 확인해주고 또 이제 애드해서 안쪽에 들어갈 코어를 불러오죠. 들어왔죠? 그리고 선택하고 프로퍼티 타입을 이제 몰드 인서트로 주고 다음에 프로퍼티는 그냥 P20 둘까요?
1500으로 바꿔주고, 바뀌는. 해주면, 이제 됐죠. 좀 헷갈릴 테니까. 코와 등으로. 얘도 코와 등으로. 이렇게 바꿔놓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쿨링 채널이 없으니까, 쿨링 채널, 와이어 프레임 갖고 오죠. 아이,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안 끊어갖고, 이렇게. 요거를 감추고, 얘는 풀 커브라고 하고, 풀 커브라고 하고, 뭐 서피스엔 없기 때문에 서피스는 없어져 버리죠. 그럼 얘 선택. 얘를 선택해주고, 프로퍼티를 채널로 해주죠. 쿨링 채널이란 얘기죠. 해주고, 프로퍼티를 18이 그냥 두고, 됐죠. 18, 여기가 18이 그냥 두면, 됐고, 이건 이제 됐고, 요게 됐으면, 얘를 이제 메쉬 제네레이션을 해야죠. 제네레이트 메쉬 해주고, 얘가 10파이니까, 글로벌 레지던스를 25mm, 2.5 대 1 정도가 좋다 그랬죠. 메쉬 나우 해주면, 이건 시간이 얼마 안 걸리겠죠. 빔 엘리먼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안 걸린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꾸 늦잠을 부리네. 기다리고 있으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죠. 7초 걸렸는데, 여기 됐고, 여기서 얘를 프로퍼티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맞죠. 저 프로퍼티를 보는 게 아니고 얘를 줘야죠. 얘는 그 냉각 채널 입구에서 입구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고 냉각 채널 입구를 여기도 주고, 그 다음에 요 입구에 그 프로퍼티 자체를 온도를 40도, 그 다음에 이게 레이놀드 넘버로 레이놀드 넘버로 하면은 이제 유량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유량으로 하죠. 그래서 5리터, 분당 5리터.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금형 온도를 많이 올릴 때는 기름을 쓰기도 하죠. 기름을 쓸 때 뭐 기름을 쓰기도 하고 이제 오히려 좀 냉매 뭐 칠러 계통을 쓰기도 하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골라서 오일 이런 식으로. 데이를 보면은 프로퍼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골라서 써도 되고 이렇게 지금은 물을 쓸 거니까 물로 이렇게 하죠. 여기 5, 40 있고 됐죠. 됐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면 이거 보면 이렇게 바뀌었죠. 얘도
세팅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프로덕트 이제 인젝션 로케이션이 빠졌죠. 셋 인젝션 로케이션 해주고, 뭐 적당히 지금 뭐 실습이니까 이렇게. 그리고서는 사실은 그 셋업이 다 끝났죠. 굉장히 간단하죠. 모델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뭐 셋업 하는 거는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요 프로세스 세팅에 가서 이게 수지도 바꿀까요? 수지는 ABS 바꾸고 프로세스 세팅 모티폴트 다음에 금형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시간 5초 주고 다음에 요거를 그 최초에 돌릴 거기 때문에 우리 오토매틱으로 해서 여기서 추출하는 그 기준을 여기서 정해보죠. 몰드 서피스 온도 60도 다음에 이젝션 온도가 85도인데 요거는 뭐 별로 적었고 요게 이제 85도인데 그 최소 요 제품이 몇 프로까지 요 85도에 다다랐을 때 추출할 거냐 100%까지 다 하면 속에까지 다 굳는 거죠. 그럼 우리는 80% 정도 그죠? 80% 정도 해줘도 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트랜지언트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이제 최초 상태부터 그 여러 번 반복 계산을 해서 평형 상태를 찾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결과가 얘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것만 우선 해주고 또 FEM 솔버 옵션에서도 얘를 제품을 초기에 전체가 그냥 220도다 하고 가정을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유동 해석을 하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로 주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위에 걸로 그냥 주기로 하고 타임 스텝도 뭐 이렇게 여러 번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머지는 뭐 건드릴 필요가 별로 없겠죠. 요거는 솔버 파라메터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여기서는 뭐 이거니까 여기서는 여기서 뭐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별로 뭐 볼 게 없겠죠. 그리고 오케이 이것만 오케이 해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어널리시스 해주면 되죠. 이제 제가 그 계산을 하겠죠. 이것도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은 시간이 이제 좀 걸리니까 좀 미리 해놨는데 이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저쪽 거를 보기로 하죠. 계산할 동안 잠깐 녹화를 끄죠. 자, 계산이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하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끝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리절트에서
플러스로 뭘 볼까요? 금형원도죠? 금형원도고 그다음에 이게 제품 온도. 다음에 나머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건 뭐 꺼내서 보고 보면서 이제 별로 어려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꺼내서 보고 이제 한 번씩 보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요것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뭐 시간대별로 전부 계산을 했죠. 최초 온도를 220도로 놓고 전체가 다 찼다고 보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플로우 어널리시스는 같이 안한 거죠. 아까 그렇게 세팅을 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갈 텐데 잘안 보이죠? 그래서 잘라놓고 제품 두께 있는 데까지 지금 스텝을 6개만 뒀기 때문에 좀 러프하긴 하지만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온도는 이제 평균 온도죠. 평균 온도인데 안쪽이 조금 불분명한데 계산은 제대로 잘 되던데 이거를 또 안쪽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얘를 컨투어로 하면 되죠. 컨투어 숫자도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소 서피스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참고하기로 하고 이거 그냥 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시 바꾸죠. 바꾸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플레인을 끄고 평균 온도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제품 바깥만 볼 거면 하나씩 보면 되죠. 이렇게. 이때는 이제 시간별로 이제 계산한 게 아니고, 금형 온도가 이렇게 분포를 갖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부위가 그 냉각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냉각을 잘못 넣었을 때, 금형 온도가 평균이 이렇게 분포가 있으니까 얘를 반영을 해서 다음 단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하고 필, 그 다음에 팩, 그 다음 와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더 이제 정확하겠죠. 우리가 필, 팩, 와 그냥 해석할 때는 금형 온도를 고정을 해놓고 하죠. 금형 온도를 고정을 하니까
얘는 이제 얘도 물론 이제 지금 해석한 거는 지금 해석은 고정인데 부위별로 온도가 다르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보다 이제 더 디테일하게 하면 얘는 나오죠. 이거 뭐 저장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봤으니까 볼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트랜지언트로 건데, 단면을 다 잘라놨네. 이제 시간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잘 보면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별로 변화하는 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요거 정도면은 뭐 이제 다음 해석 해도 정확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요 범위하고 얘는 이제 제품 초기 단계부터 이제 충분히 그 이터레이션을 오래 해서 나온 데이터인데, 요거하고 보면 차이가 뭐 100분의 5도, 49.25, 최소가 49.25, 70.17인데, 여기서 100분의 1도, 여기서 100분의 5도, 다음에 요 프린지 칼라도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까지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균 온도를 구하는데, 평균 온도를 플로우 어넬리시스를 같이 해서 한 거죠. 여기서 플로우 어넌리시스를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해라.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평균 온도를 구한 거죠. 평균 온도를 구하면서 플로우 어넌리시스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것만 해도 시간이 뭐 55초, 거의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이것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온도를 플로우 어넬리시스 하면서 한 거죠. 얘하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얘겠죠. 지나갈라 그러다가 이것도 봐야 되네요. 여기서도
74.54, 48.91이죠. 얘 플로우로 같이 해도 뭐 크게 차이가 잘 안 나죠. 75.09, 49.04. 얘는 75.09였으니까 0.5도, 49.04였으니까 얘는 뭐 한 0.15도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이 플로우 하면 뭐 해보는 기분은 있는데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거 굳이 잘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것도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 40.24, 49.07 나왔는데 요거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49.26, 70.22 이렇게 나왔죠? 플로우를 같이 해도. 그래서 굳이 뭐 아주 정밀하게 주로 이제 뭐 R&D 업무 같으면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시간 짧게 걸리는 쪽으로 트랜지언트까지 하고 싶으면 이걸로 이렇게 뭐 트랜지언트 위드인 사이클로 주고 뭐 솔버에선 그냥 컨덕션 솔버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실무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충분히 그 정밀한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실무에서 쓰기에는 이제 메쉬 작업이 워낙 지금은 굉장히 단순한 거니까 메쉬 작업이 뭐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복잡하면은 이제 메쉬 작업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지난번에 한 그 바운더리 엘리먼트 메소드로 쿨 BEM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이 금형 온도는 그 사출 성형 조건에서 이제 제일 좀 역량이 적은 거죠. 사출 성형 조건에서 이제 역량이 큰 거는, 아이고, 맨 밑에도 없구만. 역량이 큰 거는 온도, 이게 수지 온도, 그 다음에 이제 금형 온도 정도 되죠. 용융 수지 온도가 금형 온도보다 이제 비중이 큰 이유는 얘는 이 비열이 굉장히 높죠. 아, 비열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낮죠. 그 열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금형은 그 주로 이제 금속이니까 열 전도율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비열도 낮고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그 아주 쉽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얘는 그 온도가 이제 잘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좀 비중이 크죠, 얘보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금형 온도를 그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금형 온도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그 냉각 시간 계산하는 법 배웠는데, 그때 냉각수 온도에 따라서 금형 표면 온도가 결정이 되죠. 그걸로 그냥 쓰면은 뭐 웬만한 해석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꼭 정밀한 게 필요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습은 뭐 위에 거두 가지만 여기서 에버리지하고 그다음에 트랜지언트로 컨덕션 솔버로 그렇게 해보기로 하죠. 시간이 있으면은 밑에 거를 해보는 것도 좋긴 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몰드 플로우에서 그 유한 요소법 이용한 쿨링 어넬리시스를 마치기로 하죠.